안녕하세요. TV컴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네.
있거든. 진짜 선생님이 애들 아 지금은 못 그럴 거야. 애들 다 데리고 바닷가에 와서 막 깜깜할 때 저 일출 보러 나왔었어. 낙산에. 쪽인데
갔다 와.
흐린 날은 또 흐린 날.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 소리. 저기 울산바위잖아, 그치? 어.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여기가 어쩐지 그래 이쪽이. 아까 여기 일선이랑 여기 입구라고 돼 있는데 후진들 어떻게 멀리 해야 돼 조금. 너무 눈이 오만이었나? 저지가 하얗죠. 어디 가다가 잡았을 때 있어. 약 500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3,300원입니다. 여기 내부 나가는 데인가 보지? 한 번만 차로이자. 우리 여기 어디? 아니야, 저 밑에 있어. 요금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쓰면 돼.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썼잖아. 서민이 폭발했더라고. 기가 막혀서. 아, 서민 교수가 폭발했다니까?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시정 지나고 있잖아. 위로 올라온 것 같아. 그래. 근데. 터널 안 가고? 터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무서워. 차들 다니네 그래도. 다음은 눈을 치웠어 다행이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잖아 지금. 괜찮지 않아? 괜찮아. 여기가 제일. 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이고야. 김정은이 말 실수했다고? 무슨 말 실수로? 근데 적들이 건드리지 않으면은 자기네가 전쟁을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 꼬리를 내린 거지. 안전하게
70km 구간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수박고 조금 미국에서 김정은 본인은 그냥 분할로 없어지고 평양시 수백만은 그냥 객사. 이걸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핵무기 쏘는 순간 푸틴도 막 말씀하려.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핵무기 쏘는 순간 푸틴은 그냥 살짝 겁니다. 김정은 따위가 핵을 주겠다. 미국이 저걸 완전히 그냥 작살낼 돈벌이. 얘가 자기 살겠다고 만든 무기 가지고 자기 부동하겠습니까? 약 500m 선상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붙게 되면 북한이 그냥 삼촌이 다 싹 소리 내고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무기 없다. 약 300m 선상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를 김정은은 북한 대구에 지금 이런 간부 인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이런 교통편을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보거든요. 해가 들어서 다행이다. 그치? 아마 대체 쪽에 부서 없어요. 그치? 5일, 6일, 7일 포탄도 발표하고 또 이제 신원식 장관께서 북한이 초대가니까 그런 거다. 초대가야 김여정이란 핵을 요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 죽지 강력 끝까지 죽강 끝이 강대수 군을 무작정히 할 것이다. 커버 구간입니다. 활짝은 다 보시고 북한에 이고 오시아를 팔아먹고 이 사람이 그 여의도 지역에서 봤던 사람이야. 무슨 거지? 여기 봐. 난 안 보이니까 당신 봐. 어디? 초대 봐.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났어. 아, 여긴 다행이다. 약 300m 전방에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멋있다. 우리 천천히 가서 구경해줬다. 천천히. 오늘 차들이 별로 없어 다행이다. 야, 우리가 천천히 가도 커버 구간입니다. 여기만 내려오면 괜찮아. 어, 아까 올라갔어. 어, 이거 진짜 거의 나도. 아, 차들이 별로 안 오잖아. 커버 구간입니다. 저쪽 길로 다니지 도로가 좀 차. 이 모습을 절경을 보는 거지. 네, 동영상으로도 이제 다. 응? 야, 이런 걸 누가 봐? 세네. 여기 천천히 갔다고. 다 내려왔어 이제. 도로가 다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그래도 워낙 도로를 잘 치웠네. 아무도 안 와, 차들이. 태명이가 아까 파이브 눈 쌓인 것 봐, 이러니까. 저기, 아이고, 경치 봐, 저기. 이런 건 언제 봐. 여긴 참 산이 멋있어. 이거 자체가 관광이야. 차들이 안 와. 전방에 급커버 구간입니다. 우리 여기서 황태 먹은 저기서. 다 넘어왔어.
근데 바람 되게 아 바람 소리 봐. 6km,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설경을 보네. 약 500m 전방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500m,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어이구 바람 소리 봐. 뒤에는 차가 아무도 안 따라와. 앞에 있는 차 봐. 눈도 안 치우고 가. 잠시 후 8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아직 미시령으로야. 용대리야. 여길 지나야 돼. 저쪽에 봐. 황태구이 먹고 그래. 황태구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빨리 가야지. 지금 이 정도인데. 아까 올라올 때 정말 거기 아슬. 아유, 진짜. 황태구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적어. 빨리 여기 통과해야 돼.
이쪽으로 오는 차들은 간땡이가 군 차들이. 응? 정말 그러잖아, 여기. 소형차는 못 와. 바닥이 다 살짝 얼었다고. 약 300m 전방에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래도 어제 국정선에서 괜찮네요. 잠시 후 8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여기 빨리 벗어나야 돼. 바닥이 얼었어 지금. 여긴 눈이 많이 녹았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완전 끝이다. 500m, 8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네, 괜찮아. 잠시 후 8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위험지대 다 통과했다고 이게.
이제 끝이야. 그것은 뭐 고민하냐. 아니 뭐 사회 갈 수 있으면 뭐 인재 터널이래.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일이 있으니까 살지. 응? 그걸 어떻게 막아?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가서 먹어 그럼 다시. 이건 눈이 없어 이쪽에는.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인제대교. 통통 터지지. 지니까
여기 봤어. 이게 소행각이야? 응. 어마어마하다. 바다 같겠다. 바다지 뭐 이거. 사퇴하면 또 어떻게 해? 사퇴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오늘 아마 입장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인간 없었으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김경률 위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주제부터 좀 바로 볼까요. 지난주에서도 저희가 응원을 많이 이게 무슨 강이지? 남한강인가? 남부에 나갔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종천을 잡을 수 있겠다 종천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경률 밖에 없다 라고 많은 기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김경률 위원이 보여줬던 모습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파우치 문제가 꽃을 당겼어요.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뭐 특검 문제에 대해서 통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고 파우치에 풋자도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통과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패러디가 아니 이거 봐봐라 한동훈이 임명한 그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사과해야 된다는 사퇴해야 돼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불씨 완벽하게 지금 끝까지 우리가 다 드리고 어떤 불씨 이재명의 헬기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연달아가지고 터지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끝까지 불씨가 다시 꺼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활용 정점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JTBC의 이제 그 장르만 여기도 라고 하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했던 발언이 첫 발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놀랍게도 김경률 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이제 비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까지 했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는 루이 16세랑 같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에다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그리고 사치 이런 것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끊어지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야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을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는 거 아니냐 전 너무 지나치게 한 거지.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좀 손을 넘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 김경률 위원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줬다는 것처럼 근데 그걸 전해서 이제 이건석 같은 경우는 사퇴의 요구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우리가 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거고요. 그래서 김경률 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태까지 왔다라고 밖에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게 일단
지금 사퇴한 거야? 사퇴한 건데? 사퇴 해야지 당연히. 청군이네 이제.
그랬더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방법은 안 받아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런데 대통령 실에서도 이준석도 지지한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불꽃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퇴 요구를 했다. 이걸 놓고 지금 일종의 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쇼, 자부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무슨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도 문제야. 저거 약속견이라고 해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부하는 것 아닌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대 대통령과 야남 여당 대표는 충돌 갈등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뭔가 이걸 대통령과 갈등관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고 다발 수사입니다. 이건 이준석이가 주장을 했는데, 무슨 첫째 이유로 입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도 본인이 자기 근친 문제 관련해서 아무런 표명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일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는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을 영입해가지고 셰프도 찍고 그리고 비대위원회의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당사자였던 김경률은 자신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일단 보면 뭔가 짜고한 건 아니지 않은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물으니까 기자들이 이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고 하면 이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 제가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난 거짓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거짓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으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동훈 열풍이 불고 언론은 띄워주기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다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하고 집사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퇴 이유가 뭘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저희 사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하게 사퇴 이유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김경률이가 사과하라 이렇게 말이 한도 안 했다가 비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경률의 사천 논란, 그러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이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여기에 김경률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올해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을 공천하는 듯한, 이러니까 마음대로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공천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게 국민의힘의 이 민주당인 공천 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사적 문제,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갑자기 물러가라,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지금 뭔가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에 뭔가 이 불신도 불만이 쌓이는 건 아닐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다투고 싸우고 나 그러니까 자기 이 관리 자기에 대한 주목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한 성패가 없었다. 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빨리 좀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이 수사가 느릿느릿하게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나 그래서 뭔가 사법 처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견해 차이 이게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안으로 볼마시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갈 때도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참가하라 가라 한 것 아니가 아니라 그 대구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옥죽했다 이렇게 말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김건희의 사건이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김경률의 이 사측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자기 포지션에서의 이 역할 그리고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리 이거 말하자면 처리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견이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런 사태 압박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빨리 이걸 해소를 하고 자 총선이 한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래서 뭔가 제3의 대사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말을 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납득과 이해가 되는 과거의 국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주 친한 사이 그래서 한동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핵심 멤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거리가 멀어졌다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대화를 보더라도 뭔가 드러나보인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본인이 전국적으로 드러나면서 보니까 완전히 지금 대선 후보가 대선 주자국으로 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견제가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용산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뭔가 새로운 불신과 그런 응어리가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썰을 제가 들은 썰을 종합을 이런 식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못한 거잖아. 예. 얘기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좀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인기 관리만 하고 실제로 할 일을 못했다고.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이걸 해보면 우선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김경률 이 문제 이 두 문제는 이 사건의 촉발점은 되지만 지금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지금 뭔가 불신 양측간의 불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관측하기로는 이재명이나 문재인 처리에 대한 이런 그 의혹이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 국민들의 충격이지만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입니다. 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게 되면 자 이 현재 권력 편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빠지게 되거나 충돌해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안 좋은 모양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앞두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스무스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안 좋은 모양새가 보이면 그야말로 잡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잡폭하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나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냥 이게 쉬쉬할 게 아니라 뭔가 구체화된 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 국민들은 모두 다 윤석열 그리고 용산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납득할 만한 해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이런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쟁이구나. 이 또다시 문제인보다 더 심각한 이재명 체제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폭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믿고 지지하던 모든 국민들은 지금 아주 애매한 상태였어.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좋은 일도 아니잖아, 그치? 춥다고 해서 나는 차를 안 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안 막힐 수가 있어? 이 시간 되면은 엄청 막힌 시간 되는데 하나도 안 막히잖아. 저쪽 봐. 어디? 옆에. 좌측. 좌측 봐.
1836번님께서 날씨가 좀 분위기 틀고 싶은 그런 날씨라서 더원의 사랑아 신청합니다. 최장훈하고는 안 어울리지요? 뭐가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려요?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네, 사랑아 노래랑 분위기랑 밖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찰떡같이 어울리지? 아니라고? 그럼 뭘 들어야 되지? 그래도 듣고 싶어요. 더원의 사랑아 이 곡 준비해봤어요. 저랑 딱 어울리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진주의 난 괜찮아 이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곡 들어볼게요. 구간입니다. 이상하네.
진짜 잘 왔다. 저기 봐, 막히는 거 봐. 잠시 왼쪽 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문입니다. 아이고, 여태. 아이고. 순간. 그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3183번님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손재진 씨의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라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요새 가장 중요한.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나의, 뭐랄까? 그래요. 감사해야 할 지점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불경기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183번님 퇴근 시간 1.5km 전방에서 연등포역 반면 좌회전입니다. 0001번님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구간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신랑이랑 여행 중이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부러워요. 스위스 마테호른산이라네요 라면서 사진 두 컷에 그냥 스위스 뾰족한 그 산봉우리 있죠? 어디 액자에 걸려있을 것 같은 그런 사진 찍어서 보내셨는데, 아, 그렇죠. 혼자 가기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나요? 이하나 36번님. 아, 쪼피가 진행하는 아주 좋은 형입니다. 그리고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까지가 아마 청출 조사 기간일걸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모르는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 라디오 못 듣냐고요? 4시 상륙작전이요. 이렇게 외치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울타리를 가지 말고.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하나 상륙작전. 잘 되면 좋으니까 자신있게 아추 한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또 조금씩 작아지네. 알아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근데 진짜 괜찮아요. 아추 좋은 형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날씨도 추운데 새벽에 방송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454번님이 아까 전에 사랑아 더원 노래 나갈 때 제 휴대전화 벨소리랑 이 노래가 똑같거든요. 갑자기 전화 온 줄 알고 전화 받을 뻔했잖아요. 라면서 사연 보내줬는데 가끔 제가 슈리야 이런 얘기 비슷한 발음하면 아니 막 슈리가 반응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전망에 슈리? 과속 관측탑이 슈리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아리? 아리도 있나요? 아리도 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슈리가 반응해요 막 이런 문자도 물어보거든요. 요새는 신경 쓸 게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2989번님께서는 문자로 시흥에서 개인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최장군 목소리만 들어도 활력이 넘쳐서 좋아요. 6년금 6년산 인삼 500뿌리를 먹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라면서 6년근 인삼 500뿌리면 자양강장제죠? 자양강장제 그런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봅니다. 8570번님 문자도 소개를 해야겠다. 최장군 일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아니겠어요? 라는 쌍을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말이 하고 싶었대요. 행복의 조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모든 분들. 최장군도 감사해야 되겠네. 자, 한국 도로공사 가서.